베트남 제1회 EPS 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누구? 1번 문제입니다. 누구? 2번 문제입니다. 좋아요. 2번 문제입니다. 좋아요. 3번 문제입니다. 예의. 3번 문제입니다. 예의. 4번 문제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4번 문제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차를 닦고 있습니다. 2번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3번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4번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차를 닦고 있습니다. 2번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3번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4번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도입니다. 2번 여권입니다. 3번 사원증입니다. 4번 신용카드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도입니다. 2번 여권입니다. 3번 사원증입니다. 4번 신용카드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1번
담배를 피우는 곳입니다. 2번. 안내를 해주는 곳입니다. 3번. 돈을 바꿔주는 곳입니다. 4번. 비행기 표를 파는 곳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1번. 담배를 피우는 곳입니다. 2번. 안내를 해주는 곳입니다. 3번. 돈을 바꿔주는 곳입니다. 4번. 비행기 표를 파는 곳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5명입니다. 2번 6명입니다. 3번 7명입니다. 4번 8명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5명입니다. 2번 6명입니다. 3번 7명입니다. 4번 8명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곳은 어떻습니까? 1번 매우 깨끗합니다. 2번 아주 위험합니다. 3번 아주 조용합니다. 4번 매우 복잡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곳은 어떻습니까? 1번 매우 깨끗합니다. 2번 아주 위험합니다. 3번 아주 조용합니다. 4번 매우 복잡합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6시 20분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6시 20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운동을 해봅시다.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허리를 돌려주세요. 11번 문제입니다. 운동을 해봅시다.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허리를 돌려주세요. 12번 문제입니다.
제 직업은 택시 운전 기사입니다. 항상 손님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십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제 직업은 택시 운전 기사입니다. 항상 손님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십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대사관 전화번호를 아세요? 1번 아니요, 몰라요. 2번 아니요, 안 가요. 3번 아니요, 잘못 걸었어요. 4번 아니요, 지금 안 계세요. 13번 문제입니다. 대사관 전화번호를 아세요? 1번 아니요, 몰라요. 2번 아니요, 안 가요. 3번 아니요, 잘못 걸었어요. 4번 아니요, 지금 안 계세요. 14번 문제입니다. 오늘 일이 끝나고 뭘 할 거예요? 1번 내일 갈 거예요. 2번 오늘 가고 싶어요. 3번 8시에 일이 끝나요. 4번 집에 가서 쉬려고 해요. 14번 문제입니다. 오늘 일이 끝나고 뭘 할 거예요? 1번 내일 갈 거예요. 2번 오늘 가고 싶어요. 3번 8시에 일이 끝나요. 4번 집에 가서 쉬려고 해요. 15번 문제입니다. 가위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지금 가고 있어요. 2번 가위로 잘라서 쓰세요. 3번 책상 서랍 안에 있어요. 4번 책상을 여기에 놓으세요. 15번 문제입니다. 가위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지금 가고 있어요.
2번. 가위로 잘라서 쓰세요. 3번. 책상 서랍 안에 있어요. 4번. 책상을 여기에 놓으세요. 16번 문제입니다. 이 음식 맛이 어때요? 1번 조금 매워요. 2번 저한테 조금 작아요. 3번 여기서 먹을 거예요. 4번 요즘은 날마다 바빠요. 16번 문제입니다. 이 음식 맛이 어때요? 1번 조금 매워요. 2번 저한테 조금 작아요. 3번 여기서 먹을 거예요. 4번 요즘은 날마다 바빠요. 17번 문제입니다. 고향에서는 뭐 했어요? 1번 신발 공장에 다녔습니다. 2번 형제들하고만 살았습니다. 3번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4번 이 일은 처음 해봤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고향에서는 뭐 했어요? 1번 신발 공장에 다녔습니다. 2번 형제들하고만 살았습니다. 3번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4번 이 일은 처음 해봤습니다.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명함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명함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반박 씨, 이번 설날에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 해요. 그럼 우리 집에 떡국 드시러 오세요. 리키 씨도 오기로 했어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떡국도 드시고 같이 윷놀이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반박 씨, 이번 설날에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 해요. 그럼 우리 집에 떡국 드시러 오세요. 리키 씨도 오기로 했어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떡국도 드시고 같이 윷놀이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이번 겨울엔 정말 눈이 많이 오네요. 내일도 눈이 올까요? 아니요. 눈은 오지 않는데 날씨가 많이 추울 거라고 해요. 그럼 눈이 얼어서 길이 미끄럽겠네요. 네. 내일 출근할 때는 조심해야겠어요. 20번 문제입니다. 이번 겨울엔 정말 눈이 많이 오네요. 내일도 눈이 올까요? 아니요. 눈은 오지 않는데 날씨가 많이 추울 거라고 해요. 그럼 눈이 얼어서 길이 미끄럽겠네요. 네. 내일 출근할 때는 조심해야겠어요. 21번 문제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가구를 새로 샀어요. 커튼도 밝은 색으로 바꾸셨네요. 이렇게 바꾸니까 집이 더 넓어 보여요. 21번 문제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가구를 새로 샀어요. 커튼도 밝은 색으로 바꾸셨네요. 이렇게 바꾸니까 집이 더 넓어 보여요.
22번 문제입니다. 텔레비전이 고장이 난 것 같아요. 화면이 안 나오고 소리만 들려요. 몇 년 동안 사용하셨어요? 20년 썼어요. 오래 사용하셨네요. 수명이 다한 것 같아요. 고칠 수 없겠어요. 그럼 새 걸로 사야겠네요. 22번 문제입니다. 텔레비전이 고장이 난 것 같아요. 화면이 안 나오고 소리만 들려요. 몇 년 동안 사용하셨어요? 20년 썼어요. 오래 사용하셨네요. 수명이 다한 것 같아요. 고칠 수 없겠어요. 그럼 새 걸로 사야겠네요. 23번 문제입니다. 이번 달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달보다 3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전기 난로를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방이 추워서 전기 난로를 샀는데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23번 문제입니다. 이번 달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달보다 3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전기 난로를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방이 추워서 전기 난로를 샀는데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외국인 근로자 센터지요? 거기서 한국말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까? 네, 배울 수 있습니다. 직접 배우시려고요? 아니요, 제가 아니고 제 남편이 배우고 싶어 해요. 남편은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아, 네. 남편분이 한국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고 제가 한글을 가르쳐 주어서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럼 초급반 수업을 들으셔야 할 것 같군요. 초급반 수업은 언제 있습니까? 평일에는 오전, 주말에는 오후에 수업이 있습니다.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외국인 근로자 센터지요? 거기서 한국말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까? 네, 배울 수 있습니다. 직접 배우시려고요? 아니요, 제가 아니고 제 남편이 배우고 싶어 해요. 남편은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아, 네. 남편분이 한국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고 제가 한글을 가르쳐 주어서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럼 초급반 수업을 들으셔야 할 것 같군요. 초급반 수업은 언제 있습니까? 평일에는 오전, 주말에는 오후에 수업이 있습니다.